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? 신뢰가 안 될란지 모르겠어요, 진짜. 아, 앵콜도 자꾸 받으면 야말이 까졌다 소리 듣더라고. 이제 앵콜도 한두 번으로 만족해야지. 자꾸 앵콜 하면은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런다니까. 이제는 앵콜 하지 마라. 덩어리 내가 안 좋은데 신경질나 그치지 마. 나는 목구멍에 지금 피올라오게 그냥 하고 있는데, 그다 아무리 배기 싫어도 언니 나를 좀 쳐다보 안더라. 집구세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지금. 그래도 이래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웃고 가잖아. 집에 있으면 뭐해? 내 신랑 가시 붙들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찢고 뽑고 해봐야 서로가 손해네. 그래도 이제 얘 코에 바람 넣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박수 치면은 야 막 안에 막 우라병 지라병 막 그런 병이 막 사라지고 이렇더니. 왜 대가리 흔들고 그랬니는 지나고자마자 뭐 신들렸나 이런 지나고 심하게 대가리 뭐요? 그 대가리 갑자기 지나는 뭐라 하는지는 머리 빵이라고 하는지는 심하게 대가리 뭐요? 동태 대가리 이러잖아요, 맞아? 대가리가 여기 아니야. 이제 근데 노래를 아니 어떻게 엄마 이쪽으로 와? 그 앉지 말고 그 벌레 그러니까 똥구녕 찍고 들어간다니까. 잘못한 그 풀에 잘못 앉으면 큰일 나 여자들은. 아 남자들은 털어버리면 괜찮은데 여자들은 큰일 난다는 게 조심해야 돼. 야 근데 우리 어머니들도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. 그래도 이제 노서 그 성직 노래가 좋아하니까 또 우리 어르신이 아까 여자 일생인가 그거 한 거 아까 이미자 선생님 선말 선생님을 한 게 아까 그러면 동백 아가씨를 한 게 아까 순덕사의 여인을 한 거 아까 수덕 그것도 좋아요. 그래 그 수덕사 할까 엄마? 그래 수덕사 나한테 집중하지요. 나한테 집중이야. 그 이제 지 개똥 얘기는 집구석 가서 조용히 하고 여기 왔을 때는 이제 박수 치고 나 이제 내 나하고 눈을 좀 맞추고 얘기를 좀 해야지. 나 혼자 짓거리면 미친년이라 된다니까. 같이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. 그지 엄마? 그래 우리 엄마는 그래도 기분 좋은 게 보다 우리 어머니에게 잘이야. 큰님.